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이제 중학생의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약수와 배수를 배우는 단계이죠. 초등학교 4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첫 번째 수포자들.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시점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올라오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하는 시기예요. 특히나 이제 2단원 들어가면. 이제 1단원은 뭐 계산만 좀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약수와 배수는 이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계산도 함께 해야 되고, 또 한자가 또 섞여 있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는, 단원입니다. 하지만, 조금, 짜증을 받아주실 때는 좀 받아주시고, 단호하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좀 해주시고,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약수와 배수. 야, 약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의 모임을 약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있는 부분은 약수에 포함이 되지 않죠. 이제 나누어 떨어져야지만 약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네 개의 수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배수의 개념은 8의 1배, 8, 8의 2배, 16, 8의 10배, 80, 8의 11배, 88. 그래서 자신의 수를 한 번씩 더 더해가는, 그것이 배수, 2배, 3배, 이렇게 되는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기본을 정리를 한번 하고, 약수와 배수는 서로 관계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덧셈과 뺄셈이 서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5 빼기 2는 3, 3하고 2하고 더하면 5가 되고,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덧셈과 뺄셈도 관계가 있다. 또 지금 배우는 것도 약수와 배수도 서로 관계가 있다. 10을 만들려면 2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2와 5 수는 10의 약수이고, 또 10은 거꾸로 5의 배수, 또 10은 거꾸로 2의 배수가 되겠죠. 서로 약수가 될수 있고 서로 배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개념이 아니고 뭐 10은 2의 배수, 2는 10의 약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약수와 배수가 이런 관계가 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나오죠. 공약수를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때두수 이상이 되겠죠.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공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두 수의 약수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두 수를 약수를 쭉 나열을 하면, 이 약수 중에서 똑같은 공통된 약수들을 공약수라고 한다. 그래서 8의 약수, 12의 약수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된 약수, 공약수는 1, 2, 4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수는 바로 4가 되겠죠. 1, 2, 4가 똑같은데 4가 제일 크니까 그 제일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을 맨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알아듣는데, 나중에 문제를 낼 때나 이럴 때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랑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수,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이다. 여기다 이제 한 가지를 첨가를 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그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4의 약수를 구하면 1, 2, 4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8과 12의 공통된 약수가 되는구나. 이런 성질도 있다는 것.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이런 관계 있는 성질도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나눗셈의 방식으로. 나눗셈을 이용한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왼쪽에 공통된 약수의 곱을 구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개개인들, 학생 개개인들이 이렇게 계산 연습을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배수, 최소 공배수. 자,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 공약수를 설명할 때와 같이, 8의 배수를 쭉 해보고, 12의 배수를 쭉 해봤는데, 얘네 둘이 똑같은 수들이 있다. 그래서 8의 배수 중에 24랑 12의 배수 중에 24랑 똑같고, 그 다음에 48이 똑같고, 그 다음에 72가 똑같다. 아, 이 공통된 똑같은 수들을 이렇게 모으면 그것이 바로 공통된 배수, 공배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풀어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이렇게 나눗셈식을 이용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수들을 모두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구하는 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나중에 연결될 이제 통분을 배우잖아요. 5학년 때 통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통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분을 할때 최소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하게 되는데, 분수에서 최소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하게 되는데, 이 최소 공통 분모가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로 구한다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지금 통분도 할수 있는 5학년, 예비 5학년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최소 공배수와 통분할 때에도 관계가 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화를 보고 선우와 이한이의 증조 할아버지의 연세는, 보면은 이 문제를 쭉 읽으면은 좀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75세보다 많고 85세보다 적어. 75에서 85까지의 수를 생각을 하고, 증조 할아버지는 12살인 나와 같은 띠야. 같은 띠는 12점마다 돌아오지. 같은 띠라는 것을 힌트로 줬죠. 그래서 이 이제 문제는 12의 배수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서술형보다는 많이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12의 배수를 이용한다. 근데 곱하기가 잘안 되는 친구나 좀 헷갈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죠. 12의 배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 또 다른 문제의 유형을 볼게요. 사과 36개, 배 42개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부터는 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보아야 이런 문제들을 별 어려움 없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많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아, 이거 최대 공약수 이용하는구나 바로 생각이 나겠지만, 처음 접하거나 잘 맞는 문제를 접해오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과와 배를 이제 똑같이 나누어 주는 문제를 구하는 것을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문제들인데, 지원이와 성민이는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이는 2일마다, 성민이는 3일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4월에 두 사람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날은 모두 몇 번? 그러면은 이제 공통된 배수를 구해서 그 횟수를 구하면 되겠죠. 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8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거의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는 기회를 이제 좀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4학년이 넘어가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가르치는 게 조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으로 많이 돌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집에서 시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조금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면 그동안에 충분히 그런 학습을 해왔던 친구라면 이런 학습도 이런 문제도 혼자서도 풀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 주시는 것을 계속 해주셨던 어머님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도 풀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6과 8을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수들을 이제 몇 개인지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요게 이제 한 장의 타일이죠. 32cm 굉장히 큰 타일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도 알아야겠고 이것들을 이제 이어 붙여서 똑같은 길이가 되게끔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해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질 상황에서도 이제 나타났을 때 아이들이 아, 몇 장이 필요하겠구나. 아, 몇 센티미터로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이어 붙일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 수학이 바뀐 트렌드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들에 관련돼서 계속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바뀌는 수학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그리고 배수를 알고 구할 수 있다. 정확한 뜻을 이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서로의 약수가 되고 서로의 배수가 되고 서로가 아니고 A는 B의 배수이다. B는 A의 약수이다.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알고 구할 수 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알고 구할 수 있다.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리고 나중에 배울 통분, 5학년 때 나중에 배울 통분과도 최소 공배수는 관련이 있다. 최소 공통 분모와 최소 공배수와 관련이 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응용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풀수 있을 있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약수, 배수와 관련된 실생활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학을 배운다는 학습 목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 시기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기운을 내게 해주시고,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토닥토닥 어깨도 좀 도닥여 주시고 하시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